시스템으로는 북한 X파일 북송입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던 탈북 청소년 9명이 강제 북송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다 나은 삶, 자유를 찾아 한국행을 희망했던 이들의 꿈이 물거품이 될 처지였습니다. 자, 지금 뭐 강제 북송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얼마 전 우리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이제 북송을 당하고 나서 북에서 우리가 납치해서 강제로 데려가는 건 이제 끌려왔다라고 해서 이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북송이라는 걸 당해서 감옥에 가보신 적이 있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야. 그렇게 많아? 자, 은주 씨도 북송 당해본 적이 있다고요? 네, 그렇죠. 저희도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정말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김일가에 대한 아무런 그런 안 좋은 개념이 없었지만 그냥 진짜 단순히 배고파서 탈북했었고 이제 엄마가 중국에서 인신매매자한테 팔려서 시골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 3년째 됐나 어느 날 밤 중국 경찰이 닥쳐서 저희 3명 언니, 엄마 저 한꺼번에 잡혀서 북송되었었죠. 주순영 씨도 북송 경험이 있죠? 네, 있습니다. 97년도에 바로 북한이 가장 그 어려웠던 시기에 5천 명의 연예인들, 지방에 있는 연예인들은 모두 다 평양에 이렇게 모여서 5천 명에서 동평양 대극장에서 마지막 대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 중고 자전거를 준다. 근데 10개월이 끝나서 김정일 앞에서 공연을 했는데 자전거를 못 받았습니다. 그때 모두가 다 정말 연예인 대회에서 이렇게 거짓말 쓸 수 있는가 그러면서 예술인들이 막 연예인 대회에서 모두 탈퇴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때 당에서 너무나도 이 식량이 심각하니까 무역기구들, 무역단체들마다 중국에 가서 투자자들을 두만강 알목강 연선지대를 통해서 변강무역을 실현할 때 대하여 그래서 저는 그때 임무를 받고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만나가지고 그분들을 만났다는 죄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길에 세관에서 누군가가 귀띔을 해줬습니다. 북조선 쪽에서 지금 보위부가 체포소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받자마자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그때 정말 누군가에 이끌려서 택시를 타고 도망을 쳐가지고 중국으로 들어왔고 중국에서 그때 제가 번 돈이 좀 있어가지고 성형 수술을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보위부가 저를 이렇게 쫓으니까 그래서 얼굴을 바꾸자. 그래서 그때 조선족 호적을 사고 그리고 호적 주인의 사진을 가져가서 성형병원에 가서 이 얼굴 좀 바꿔달라. 그랬더니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남들은 이쁘게 해달라고 수술하러 오는데 이 얼굴처럼 바꾸면 미워지겠는데요. 살아야 되니까. 그때는 제가 이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얼굴 바꿔주면 됩니다. 미보지도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발을 동동 굴러가지고 수술을 했고 막상 수술하고 나니까 너무 어쩌구니 없이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믿게 만들어놓으면 어떡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체포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는 생각하고 식당을 차린 거예요. 돈 벌어서 조국에다가 보내면 중국에서? 조국에서 나를 용서할 것이다.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돈을 참 잘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신고를 받아가지고 저 사람이 북조선 여자다. 그래서 체포돼서 저는 북조선까지 한번 갔습니다. 식당은 어느 쪽에서 했어요? 연변에서 했습니다. 세상에 통 크십니다. 얼굴이 바뀌었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조선적으로 네. 조선적으로 신분을 바꿨으니까. 근데 한간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북송되면 죽는다더니 멀쩡하게 다시 나와서 또 나와서 또 당하던데 그러면 뭐 별로 그렇게 심하게 안 당하나 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중국에서 그냥 살다가 단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서 살다가 북송된 사람들은 그냥 노동 단련대 정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세탁부터는 교도소를 가요. 하지만 한국을 가려다가 북송당한 사람들은 무조건 수용소예요.
살아나오지 못하는 수용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신문 과정에 있어서 한국 사람을 만났냐, 한국 사람을 만났던 사람들은 한국을 가려고 우도를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신문을 많이 하는 그냥, 거죠. 그냥 나와서 있는 사람과 한국을 올려다 잡힌 사람의 구성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과정에 나오니까. 아, 그냥 만약 잡히면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북으로 넘어가요? 잡히게 되면? 일단 중국에서, 중국 공관들한테 잡혀서 그 도문 수용소라든지 이런 수용소에 먼저 감옥에 있다가 그다음에 한 10명, 20명 모이게 되면 북한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인원이 찬 다음에 이제 인솔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저희는 중국, 그러니까 연변 쪽에서 잡혔는데 저희가 처음에 잡힌 곳이 왕청이었어요. 그래서 왕청? 네, 왕청 그 경찰서에서 잠깐 조사를 받고 파출소죠. 두 번째로 이송된 거는 중국 도문 변방대, 거기에서 한 보름 정도 있고 도문 그 세관을 통해가지고 북한 온성으로 나간 거예요. 온성으로 나가면 바로 조사하는 종성보위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간단한 조사를 일주일 정도 하고 이제 도직결소라는 데 옮기기 전에 온성 단련대라는 곳이 있어요. 또 거기서 한 1개월인가 그 정도 머문 다음에 이제 청진, 그 정말 도각만 한 사람들을 이렇게 집결하는 데가 집결소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무산으로 가서 무산 보위부에서 보름 있다가 무산 분주소에서 2개월 있다가 그 다음에 분주소에서 나와서 꽃제비숙소에서 일주일 있다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곳을 거친 것 같아요. 변방대라는 곳은 북한의 변방대인가요? 아니요, 중국 도문 쪽이요. 난 그게 궁금한 게 변방대라는 것도 있고 공안한테 잡히잖아요. 그러면 중국 공안 입장에서는 귀찮지 않을까요? 따소풍이라는 게 가끔씩 1년에 몇 번씩 푸는데 공안국 한 사람이 북한 사람을 한 명은 잡는 대신 500원을 주는 거예요. 중국 돈으로. 그러니까 공안국 사람들이라고 해도 눈이 빨개가지고 돈을 한 사람 잡으면 500원 받으니까. 그쵸? 500원이면 뭐 한 8만 원 정도. 네, 그 돈을 벌겠다고 북한 사람들을 잡는 거예요. 그 대부분 저렇게 잡혀서 넘어가면 이제 세관을 통해 갖고 보위부로 들어가요. 들어가 갖고 이제 조사를 받는데 이제 제가 별로 그걸 약할 경우에는 가족끼리도 같이 이렇게 방에다 넣어요. 근데 좀 심하면은 말을 또 주고 이렇게 할까봐 따로 놔요. 저희 할머니도 옛날에 사촌동생이랑 여기 오려고 하다가 잡혔어요. 그래갖고 북송당했었는데 그때 갈라놓고 그리고 할머니는 바로 거기서 정치범 수용소로 갔어요. 대부분 거기서 이제 조사를 받고 그 죄에 따라서 이제 뭐 단련대나 그리고 교화소 그리고 심할 때는 이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거든요.